평소보다 정남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팩트 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들은 못하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뭘 못해요? 스킨십이요, 스킨십. 뭘 못하는 건 줄 알았어요? 얼굴 빨개지신 것 같죠? 아, 요리. 저 요리 생각했는데 뭐 생각해요? 저요? 네.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은 스킨십을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별명 알잖아요. 엉신이 키다리. 키스타임. 키노키 구두다림. 저희야 뭐 레벨로 따지자면 마스터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본인들 생각인가요? 아니. 수많은 통계로 이루어진 피셜이라서. 네. 팩트. 길이 다르가 많으신가 봐요. 어?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또 말했긴 한데. 그러면 사연을 드려볼게요. 여자친구와 연애한 지 100일 정도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먼저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제가 먼저 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스킨십 도중에도 저 혼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자친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요. 여자친구는 저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먹고 갈래요? 아, 본인 사연이에요? 두 소리 주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새로 오신 PD분인데 본인 사연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성적으로는 아 싫으면 안 하겠지, 좋으니까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너무 수동적이면 서운해하죠. 아 진짜 얘가 날 좋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거. 서운하죠. 근데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맨 처음에야 불편해서 뭐 한두 번이야 그랬다고 치지만 100일이라 그랬죠. 100일이면 사실 뭐야? 볼짱 다 볼 시점 아니에요? 모르는 경험이 없으면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진솔한 대화. 몰라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네. 좀 진짜 몰라서. 선배로서 알려주고. 두 번째. 1년째 연애 중인 23살 남자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1년째 잠자리는커녕 키스도 못하게 합니다. 혼전순결은 아니지만 이유를 알려주지 않게 기다려달라는 여자친구. 정말 지치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여자 잘못인 거예요. 여자 잘못. 이건 지금 여자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유를 안 알려준다. 그치. 이유를 알려주고 내가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이렇기 때문에 기다려달라 하면은 기다려줄 수 있어. 1년이든 뭐 2년이든. 그치. 너를 좋아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다. 말 못할 나만의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달라 까지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돼. 근데 아 아니야 나 그냥 싫어 뭐 왜 그러는데 아 아니야 싫다고 이거 이렇게 1년 동안 한 거는 그거는 잘못된 남자 연맥이는 거죠. 못하게 한다고 해서 막 여자한테 부담을 주거나. 아 그렇죠. 여자분이 아 싫어 라고 단호하게 표현을 했는데 남자 입장에서 아 그건 잘못되지 않았냐?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잘못된 거. 그건 범죄죠. 여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남자가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라고 계속 해묻기보다 왜 그럴까 라고 이쪽 입장에서 고민해 보려는 노력이 있다면 여자도 조금씩 그 노력을 보고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스킨십을 글로 배운 여자. 이것은 시청각 자료가 있어. 뭐야? 스킨십을 글로 배운 여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냐? 바로 너네. 핫도그TV를 보고 있는 너네들. 연애를 글로 배우시는 연애를 영상으로 배우는 사람들. 실제로 이러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엽다고요? 네, 귀여울 것 같은데 나? 웃길 것 같은데. 막 열심히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네. 서투른 척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느끼기에 더 좋나요? 엄청 능숙해 보이면 조금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남자로 반대로 생각해봐요. 막 하는데 적당히 잘해야지 막 미친 듯이 잘해. 이거 막 100번 해본 것 같아. 막 후락 누르륵 탁탁탁 탁탁탁 이래. 그러면 좀 여자 짱. 후루 참참 마무리 땅땅. 마냥 좋지만은 않잖아요. 뭔가 어? 얘 너무 많이 봤나?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능숙하다 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할 수 있지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겠지만 조금 자기는 경험 없는 사람 만나고 싶다 하면은 좀 거북할 수도 있죠. 그럼 다음은 예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여자. 아 이것도 못하는 여자랑 약간 비슷한 뉘앙스네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진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려고 뭐 상대 칭찬?
뭔가 지금 내가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좀 긴장할 수 있잖아요. 이상해 보이면 어떡하지? 나 오늘 뭐 했는데 뭐 어떡하지? 이런 거를 좀 칭찬해 주는 거죠. 아, 너 진짜 예쁘다. 너 진짜 섹시하다. 괜찮네. 그리고 이제 뭐 불을 조금 조명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근데 배려. 너무 이게 영화 같은 분위기로 하면은 긴장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전 로맨스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예 애초에. 나라는 사람이랑 어떤 여자랑 같이 진지하게 막 키스를 하고 막 내 스스로가 나한테 너무 웃기고 분명히 상대방도 그걸 나한테 느끼는 것 같아. 내가 웃기다는 걸 상대방도 느끼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떨잖아요. 입술 떨고 떨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은 왜 이렇게 떨려? 마그네슘 먹으러 가야 되겠다. 우유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뭐 웃기게 분위기를 풀어가지고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뭐 여자 입일 때든 남자 입일 때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대화가 전제가 돼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존중하는 게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너한테 스킨십 하는 거야 라고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좋아하니까 그만큼 더 배려줄 수 있는 그렇죠. 여유. 네. 이건 팩트입니다. 저요? 네. 세수. 콩클렌징 못하잖아. 아. 콩클.